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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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9월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아주 정말 아주 풍성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추석이 돼야 할 텐데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예. 뭐 많지도 않고 뭐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네. 오지 말라는 말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돈을 보내라. 돈을 네. 보내야 한다. 명절 때 항상 돈을 쓰지 않았느냐. 그 돈을 보내라. 그런 그렇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전화가 안 왔습니까? 아, 지금은 부재 중이라. 그래. 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세요? 아니, 못 내려가고요. 올라오신다고 그랬지, 참,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 금지를 했고,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머니는 갔습니까? 머니. 이미. 아, 그래. 아, 발송을 하셨습니까? 발송했습니다. 네, 아, 네네네. 네. 제일 좋아요, 그게 사실. 그럼요. 우리 저, 우리 이현정 앵커께서는. 네, 저는 고민 끝에 지금 부산을 갈까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이 운전을 하겠다고. 저희 한 번도 운전하고 부산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이 서울역 옆이고 죽습니다. 저희 친정이 부산역 옆이기 때문에 항상 KTX 타고 갔었는데 역 옆에 사니까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꼭 가자고 자꾸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제가 첫액을 제가 네. 장인장모님 댁이 진해거든요. 아, 네. 진해. 거기에 차를 한번 몰고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죽을 뻔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무조건 형님. KTX 아니면 35세 미만이 그 거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 35세 미만 할 수 있는데? 네. 그 내려가는 거는 네.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본다는 기분에 네. 괜찮아요. 같은 거리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죽어요. 아, 네. 너무 힘들죠. 죽어요, 진짜. 맞아요. 만류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을 치러본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네.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 MB의 그 한반도 대우나. 네, 네. 이게 돼가지고 내가 부산으로 배 타고 비행을 하는 꿈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MB의 꿈이 거기서 이루어졌군요. 그 얘기가 쥐 꿈을 꾼 거다 이렇게 아~ 뭐 살다 살다 돼지 꿈은 내가 네. 뭐 경험을 해봤어. 개꿈도 네. 쥐 꿈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명절 앞두고 우리 미디어계 주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네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관훈 라이트클럽의 가장 중요한 네. 시간은 바로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앞에 서설은 식사 기도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네. 괜히 쓸데없이 서설이 길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노키친 아시죠? 노키친. 네. 네. 둘도 없는 돼지 곱창 볶음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친. 잘 아시다시피 노키친은 뭐냐면 뭐 노시성을 가진 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노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팬티. 네네. 그럼 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저 정광훈 목사가 이제 곧 순교하기로 다짐한 지 한 달 내에 순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 네.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 네. 다 됐어요. 그러나 역시 순교는 다행히 네. 실행에 옮겨질 것 같지 않고 지금 봄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다닐까 봐서는 내년 봄에 대한 네. 계획을 또 아, 그래요? 바스 목사가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적어도 한 달 안에 뭐 순교 이거는 뭐 다 말로만 한 얘기였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계획성이 투철하기도 한데 잘 지키진 않는 모양이네요. 아, 그럼요. 다행입니다. 그분 그래도. 말씀은 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요. 노키친. 한식은 사실 손이 많이 가고요. 조리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노키친은 이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양념이 40년 전에 만든 40년 전에 아니고 예.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리는데 레시피대로 이제 데우고 볶기만 하면은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출시된 둘도 없는 돼지 곱창 볶음은 정말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모두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띄어쓰기가 거기. 만족하실 것이다. 네. 자, 이 가격에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맛과 양인데, 최근에 코로나 우울증으로 매운맛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맵기만 한 그런 무자비한 제품들,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맛있게 매운, 노키친의 둘도 없는 돼지 곱창 볶음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매운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캠핑장 특별 메뉴로 혼술 안주 그리고 야식 메뉴로 정말 좋습니다. 노키친 둘도 없는 돼지 곱창 볶음 2인분 17,900원. 아, 이건 진짜. 지금 여기 있는 게 1인분씩인 건가요? 네.
아, 2인분이면 엄청 많네요, 그러면. 그럼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2인분 아니에요? 두 개 합쳐서 2인분. 이거 하나로 오. 2인분이라고 해도 그죠? 식당에서 팔 때는. 맞아요. 자, 노키친을 만나면 세 번 놀랍니다.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랐는데요.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한식 밀키트, 노키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예? 아, 근데 어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뭐? 깻잎 냄새와 매운 고추 냄새가. 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네. 행복하게 매운맛. 행복하게 매운맛. 이게 그대로가 그 안에 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네. 아, 야, 따로 야채를 드신 게 아니고요. 네. 당면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 술은 안 먹지만 소주하고 같이 먹어야 될. 그쵸. 그럼요. 맞아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도 많아가지고. 그 1인분은 다 못 먹겠는데요, 여성들은? 네. 좋아하지, 이런 거. 여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거. 기분 좋은 매콤함이 있네요. 그러니까, 즐거운 매콤함. 아, 신림동 곱창볶음 같은 맛있습니다. 말로 말로. 네,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난 낙선하고, 네. 그죠? 낙선하고. 나 도와주신 분들이 신림동 곱창타운에서 먹었는데, 아니, 그, 신림동 곱창도 그 돼지고기, 돼지 곱창일 거 아니에요? 네네. 오, 그 맛이네. 아니, 무슨 생각했냐면, 네. 그 순대 있죠, 순대. 순대 여기다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순대. 신림동이 떨어져. 신림동이 이제 순대네, 순대. 약간 두루치기 양념처럼. 약간 그렇죠. 근데 뒤에 고추가 매운 맛이 약간 뒤에서 깔끔해가지고 고기 맛있는 것 같아요. 살짝 마라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라향, 그죠? 마라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니, 보기만 제법 매콤한데요? 그 부산 출신으로서 네. 돼지국밥의 또 본고장 아닙니까? 아, 저희 집 앞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저희 돼지국밥 사 먹고 살았던. 아, 곱창도 되게 연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쫄깃쫄깃하고. 예. 진짜 맛있네요. 아, 저희 집 저희 엄마가 막창 가게를 오래 하셨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씻는 데가 반이에요. 네. 정말 죽어 나거든요. 밀가루로만 안에 다 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쫄깃쫄깃하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건 집에서 하기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가게 가서 뭐 사드시기가 좀 서로 약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아유, 그러면 뭐 저기 그 저기. 그 옆에 그 딸로서 도와주신 적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매상만 축을 냈어요. 친구들 몰고 가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비싼지 모르고 과 친구들 다 몰고 가가지고 엄마 밥 먹을게요. 그러고서 먹고 그냥 집에 가고 막. 근데 그 친구들 지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면 가격이 좀 셌을 텐데. 네, 막창이랑 좀 비쌌어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일절 도움이 안 되는. 돼지곱창을 진짜. 잡내를 잡는 게 진짜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거기서 이제 맛집이냐 아니냐 갈라지는데. 잡내가 네. 없어. 잡내가 없어요. 이거 매콤한 게 그냥 밥에다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술안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순댓국밥은 순댓국밥에서 순대만 빼면 돼지국밥입니까? 아니, 좀 다르긴 한데요. 아니죠. 저 돼지국밥은 돼지 살로 하는 거고, 순대국은 그쵸? 내장으로. 네. 뼈를 우려서 국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창집 딸이면 술도 잘 먹겠군. 막창집 딸인데 술을 못해요, 제가. 아, 그래. 집사야, 집사. 이현정 집사. 아니, 많이 먹었을 수도 있는데 네. 몸에 안 받아서. 저희 엄마가 막창집도 하시고 돼지국밥집도 하시고. 아, 그 술안주로 참 좋은 거. 네, 그러나 술을 못하는. 완전 맛집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식당을 하셨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배운 걸로 이제 엄마가 장사를 오래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가서 매상을 올려주기는
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친구들 몰고 가가지고. 야, 그리고 이 소고기하고 소곱창보다 다른 게 네. 부드럽게 씹히네. 맞아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엄청 쫄깃쫄깃해요. 네. 아우 너무 맛있게 매워가지고 좀 기분 나쁘게 매운 것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 약품 들어간 거. 스마일이야. 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매워요. 신세계님께서 이 노키친의 제품이 진짜 맛있다고. 아니야. 네, 양도 많이 주고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진짜 많아요. 저번에 네. 저도 여기서 그때 열무국수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켜줬는데 우리 남편이 시켜주셨어? 남편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말했대. 도대체 못 먹겠다. 아니, 진짜 많아요 양이. 그 저는 봉골레 칼국수 몇 번 시켜 먹어봤는데. 아 어때요 봉골레 칼국수?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네. 어, 준조님께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먹는 걸 보시고. 아, 기분 좋게 더 맵다. 근데 콧물이 나서 이제 민구스럽네요. 네. 아니 제가 마라탕인가 먹어봤는데 사실 제 입맛은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향신료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세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에도 마라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치고 빠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마라가. 이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약간 그런 맛을 내나 보다, 그쵸? 네. 오. 제 입맛에 딱입니다, 이거. 근데 1인분으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접시에 두 명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명이 먹어도 될 것 같죠, 충분히. 밥 한 주로는. 2인분 시키고 네 명이 먹어도 되겠다. 네, 충분히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빼고. 애기들도 잘 먹어요? 우리 큰아들 놈은 지금 중1인데 벌써 170cm가 됐어요. 헐. 좋겠다. 엄마를 눈 추월했고.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키가 크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 저요. 너무 민구스러운 상황이 지금 콧물 나가지고. 아 이 매콤함이 딱 느껴지네. 아 너무 맛있어요. 보니까. 그 매콤한 데다 깻잎 향. 이야,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합니다. 어우, 진짜. 근데 양이 진짜, 양이 정말 다른 많아요. 제품보다 한 1.5배,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곱창을 좋아해서 종종 편의점에서 그런 포차 뭐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걸 먹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별로예요? 네. 이건 너무 곱창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먹어야겠습니다. 아, 여기 곱창은 진짜 맛있네요. 여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핀 거죠? 아, 프라이팬에. 프라이팬에. 양념이 있으니까 넣고 그냥 볶으면 되나 봐요. 네. 렌즈 닿으면 안 되고요. 거기 네. 그대로 그냥 따라 해야 돼. 아니, 그럼 키친이 있어야겠는데. 그대로 넣어서 하면 돼. 그대로. 아, 그래요. 배부른데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먹으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네 계속 들어가요. 다 드셨어? 우리 이제 동기 형. 맛있네. 누군가 저에게 지금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숟가락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 이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밥이 한 그릇 있으면 반 정도는 이렇게 그냥 먹고 네. 반 정도 밥이 남으면은 비벼서 먹는 게 좋고 그래. 와
남은 양념에다가 그냥 밥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기름도 되게 맛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양념이 많이 남잖아요. 주시는 게 항상 조금씩. 그냥 김가루 얹어가지고. 그렇지. 김가루 말이야. 김가루 얹어가지고. 전 음식 때문에 외국 가서 살기는 걸렀어요. 이런 양념에 길들여져 있다가 맨날 일정한 몇 가지 양념으로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국 가서 못 살아. 저 호주 있을 때 7kg가 빠졌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치도 없고 김도 없고 깍두기도 없고 말할까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스테이크가 되게 싸다면서요. 엄청 싸요. 그러니까 티본 스테이크가 진짜 이 접시만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매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하숙집 아줌마한테 고기 말고 딴 거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생선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월남쌀 있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긴 밥을 설 익은 것 같아요. 그냥 물에 넣고 렌즈에 돌린 것 같은 밥 위에다가 생선을 엄청 큰 거 한 마리를 이렇게 턱 얹어서 밥을 주더라고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온이 좀 차가운 데서 살은 생선이라 감칠맛이 나는데 그렇지, 아. 거기가 뜨거운 동네잖아요. 뜨거운 동네에서 자란 생선은 생선도 맛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 맛없는 생선 하면 그 준치라고 썩어도 준치에 준치요? 야 최악입니다 최악. 호박고구마님이 정동지 채소도 좀 먹으라고 방금 깻잎 하나 먹었습니다. 아 깻잎이 다이어트에 엄청 좋대요. 네. 식욕을 저하시킨다는데. 네, 깻잎만 먹는 게 아니어서 문제긴 한데. 선배님 저. 아 내가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참는데. 네. 아 울고 이건... 계세요. 네? 울고 계세요. 울고 싶어요 진짜. 온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곱창은 네. 어지간 맛없어 안 먹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 곱창 막창이랑 생선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빠가 낚시를 해서 맨날 회를 떠주시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이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이건 뭐 내가 지금까지 곱창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어봤는데. 네. 아 이것만 그럼 이렇게 화끈하고 즐겁게 매콤한 게 없습니다. 예. 아 집에서 먹을 때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곱창은. 지금. 이 시간 때문에 급하게 먹어서 그런데 집에서 먹을 때는 여유 천천히. 있게 소주 한잔 하면서 그쵸 네, 자본이 먹으면 됩니다. 얘기도 하면서 예. 네. 어 좋았어요. 노키친의 돼지 곱창 볶음 여러분 많은 구매 바랍니다. 이 정말 가성비 최고입니다. 네. 어 진짜로. 호주 왜 가셨어요? 호주 영어 공부하러 갔었어요. 근데 영어 잘 못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 영어를 우선 가니까 호주 분들이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시잖아요. 거기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 사람들도 호주 사람들의 영어 발음 잘 못 알아듣는데요. 우선 발음이 특이한 데다 빨라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벙어리 3년, 개벙어리 3년까지 있다가 영어로 가서. 네, 한 2개월 있었는데 그래서 갔다 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올림픽 정신으로 왕연수를. 네. 아 갔다 제...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 선생한테. 영어를 배우셨어요. 아, 아이고.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아, 마그도나르도 막 이런. 그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 거예요. 전라도식 영어가 뭐냐? 이 I am a 말하자면 그렇듯이 아버지는 영어가 너무 이 코끼리치보다도 더 심한. 어. 네. 그래서 이제 위대한 그 전도자 중에. 조지 뮬러라고 있었어요. 네. 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네. 조지 뮬러. 아, 뮬로? 예. 네. 이렇게. 뮬로. 네. 네. 근데 어쩌다가 일본 분한테 영어를 배우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아. 순번에 선생을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사설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제 군대 동기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자기 친구가 캐나다인가 호주인가 어학연수 같대요. 워킹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갔는데 딱 가서 그 프로그램 1년 동안 소랑 양만 만나고 왔다고. 그쵸. 힘들어서 말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영어 실력이 늘려면은 한국인이 아무데도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럼요. 손도 외국인들하고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도 그 느낀 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기 혼자서 한번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기차 타고
저희 누님이 사시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인은 우리 사촌 동생 빼놓고는 다 내가 외국인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어. 또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가 좀 긴장 관계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네. 뭐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가보면은 영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 차라리. 네.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간판이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나나 서로 굉장히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다 이제 내 실수로 숙박 시설인 호텔 아니 지하철역에 땡땡 호텔역이라고 있는 거야. 네. 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롯데 호텔역은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을지로 입구지. 딱 뭐 이랬더니 호텔 아니냐 그랬더니 프랑스 말로 호텔이 시청이래요. 아. 그것도 모르고 시청에 가서 잘 뻔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아무것도 그 간판에 영어가 전혀 없는 거야. 비슷하게라도 없는 거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런던으로 갔는데 런던서부터 이제 뭐 완전히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용케 통합지다. 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튀어나오는 다음에는 맞아요. 네. 네. 말이 안 될 땐 뭐 그냥 뭐 바디랭귀지 뭐 바디랭귀지로 하는 거야. 전에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카드키 호텔 카드키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내려가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아웃 오브 오더 아웃 오브 오더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 카드 이제 씩 아퍼 꽤 못 알아듣더라고. 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이 카드 이제 씩 뭐 그 집에 분이 굉장히 있고 뭐 어? 어? 이러더라고요. 당황할만 하죠. 그때 굉장히 내가 다급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마이 카드 이제 페리식 근데 바꿔주더라고. 네, 이 정도면 알아듣죠. 네, 네. 그럼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여튼 해외에 나가면은 혼자 살아야 돼.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늘지. 아. 한국인들하고 단체로 가봐. 단체 야유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김치 해먹고 저 집 가서 김치 해먹고 그렇게 돼요. 네. 레디언님이 카드라고 해서 막 웃으시는데 네. 아, 요즘 그 호텔은 다 카드입니다. 카드키예요. 네. 왜 웃어? 네. 그래서 야 이런 거라면은 독일 가도 러시아 가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유럽에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달러를 유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텔 1층에 가면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줄을 딱 섰는데 막 머리를 구르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건 뭐 익스체인지 써 뭐 머니 뭐 하 뭐 이러고 있는데 앞에 미국인이 너무 확실한 걸로 보이는 미국인이 딱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우리 영어를 너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왜요? 달러, 그 뭐 달러, 50달러인지는 뭔지 10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달러를 딱 들고 한마디 딱 해요. 1유로 프리즈.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1달러 프리즈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익스체인지 막 뒤에서 쓰고 줄 서가지고 우리는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 막 만들고 있는 머릿속에서.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 잘하는 영어. 진짜 그게 영어는 네.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렇지. 고차원적인 무슨 논문을 쓰거나 그렇죠. 뭐 연설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고서는 다 생활 영어만 쓰면 돼요. 맞아요. 그 제가 이 저 지도를 딱 보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영 안 떠오르는 거여서 Where are you going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 단어가 앞뒤로 달라지면은 네. 아주 이상한 뜻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네, 네. 그분이 이제 KBS에서 이제 심야 프로를 하는데 네. 외국 장관이 왔는데 네. 굉장히 너무 젊어 보여서 How old are you?라고 물어야 되는데 How old you are?라고 한 거야. 어머 어떻게? 그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아, 들어 그렇죠. 보인다 이런. 결례성 발언인데 너 늙었다 이거잖아. 네. 아 이거 어떡하냐. 표정도 안 좋고 방송도 엉망이고 방송도 네, 네. 방송에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왜 영어 얘기를 했었죠? 뭐 때문에? 아 제가 호주 갔던 얘기 호주 갔던 얘기 아 그래요? 아이 그래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20몇 년 전 얘기 추석 네 추석 네네. 우리 저 이승원 씨라고
얼마 전 그때 MBC 라디오 진행했던 그분이 아, 이제 네네. 그 미국에서 이제 알바를 했나봐요. 뭐 그 여기서 어학연수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계속 햄버거만 먹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못 알아본 거야 자기 딸을. 살이 쪄서. 살이 쪄서. 햄버거만 먹어서. 자 그래요. 아, 오늘 우리 민동기 형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그 우리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사인이 추석 그 연휴 특집호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또 해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한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쭉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1위가 유튜브, 2위가 네이버. 1위가 유튜브예요? 1위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2위가 유튜브가 무슨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언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무슨 언론 플랫폼 언론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유튜브나 네이버를 언론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유튜브를 지목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네이버를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사에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일단 해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유튜브하고 네이버인데 가장 신뢰하는 신문 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대척점에서 있죠.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는 KBS와 MBC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게 신뢰하는 언론 매체 두 개가 일종의 동영상 플랫폼하고 포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0위 안에 든 그럼 기성 언론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KBS, JTBC, MBC, YTN, TV조선, 다음 카카오, 조선일보, SBS예요. 그러니까 이 10위권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방송사고 그러네요. 신문사 중에 유일하게 든 게 조선일보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좀 이것도 재밌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요.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는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이어서 TV조선, KBS, MBC, 유튜브, JTBC, 한겨레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가 신뢰하는 매체로 또 꼽혔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60세 이상 대구 경북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가정주부 보수 이런 쪽에서 조선일보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고 한겨레는 50대 블루칼라 진보 이런 쪽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 시사인 조사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JTBC의 신뢰도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3위였거든요. 2017년부터 JTBC가 1위를 했다가 지난해 14.2% 하락한 결과로 이번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JTBC가 손석희지 뭐 딴 거 있어? 앵커가 뉴스룸에서 사라진 이후에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은 굉장히 더딘 어떤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그 1위를 했을 때 퍼센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랑 비교해봤을 때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그러네요.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짚어야 할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성 매체에 대한 무관심이 언론 수용자들 혹은 시민들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 언론사 신뢰도라고 하는 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점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언론종사자들이 과연 자성을 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동안의 언론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한다고 되는 문제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성 단계는 일단 넘어섰고요, 지금은 뭐가 문제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스템과 이 구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언론 수용자들이 반성이나 성찰을 한다고 박수를 보낼 단계는 지났다. 저는 시사인 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뉴스 수용자들하고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 상황이라든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아요. 언론 종사자들도 알고 밖에서 보시는 뉴스 수용자들도 다 알고 우리 관우라이트 클럽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바꾸는데 그러면 언론 종사자들은 니네들은 뭘 하고 있니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여러 지금 어떤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이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느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도 자료를 받아 쓰고 출입처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 내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 구조, 데스킹 과연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내부에서 또 언론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제도 틀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언론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게 공론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관우라이트 클럽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겨레 정치부장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물론 저는 지금 뉴스 수용자들의 어떤 과도한 정파성 여기에도 성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 뉴스 수용자들의 어떤 정파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요 지금까지 기성 언론들이 제기돼 왔던 재벌 편향적인 광고주의 침묵하고 정치 권력에 대한 선택적 자유 언론 자유 위축론 이런 등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자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스 수용자들의 정파성 문제가 특히 기성 언론 종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쟁점화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전까지는 아까 김용민 PD가 정상근 선수 오기 전에 잠깐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게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비판받을 수 있고 그전에도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성 언론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뉴스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방식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디어 비평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 언론 활동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조금 몇 년 사이에는 직접적 다이렉트로 그냥 기자와 언론 매체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고 이 경험해보지 않은 언론 종사자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필요 이상의 어떤 문제의식을 과도하게 느꼈고 그게 너무 실제 상황보다 문제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비해서 기자들이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언론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 직종에서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자기에 대한 비판에는 그것이 조금은 과도하게 느껴질지라도 저는 일정 부분 그거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뉴스 수용자들의 그런 문제점을 기성 언론 종사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뉴스 시사인 조사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성 언론 종사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뉴스 수용자들의 정파성을 자꾸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너희들 빠잖아. 네. 어? 빠들이 말이야. 우리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저널리스트들한테 지금 덤벼? 뭐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이런 정서. 그런 정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기성언론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비판과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하위 순위예요. 제가 봤을 때. 그 하위 순위고 아까 정상근 선수 오기 전에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널리즘이 그 문제도 저는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언론들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엄청나게 정파적입니다. 자기네들은 공정과 객관을 지향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겁나 정파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파성에 대해서는 마치 바이러스하고 무슨 오물덩어리 보듯이 대하거든요. 본인들이 정파적인데 정파성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또 싫어해요.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건데 네. 자기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정파성을 네? 누구든 표현을 하는 거는 금기시 하면서 네. 자기들끼리는 또 그 연락에 또 뒤에서 합니다. 내가 봤어요. 어?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내가 봤어. 와, 뭐 이것들은 반문이 트렌드만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지지한다 그러면은 완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런 문화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정파성 자체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언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종사자들이 지향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가치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게 배제된 상태에서 저널리즘 행위를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그 기성언론 종사자들이 정파성 하는 얘기는 뭐 누굴 지지하냐, 너 뭐 이거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포함한 어떤 최소한의 가치 지향성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지지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민주당 후보 지지해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민들이 미국의 뉴스 수용자들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를 민주당 기관지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건강한 정파성은 충분히 이제 드러내놓고 공론화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모든 정파성은 다 나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정파성은 언론 종사자들이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정상근 선수 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하고 내가 생산한 기사 틀릴 수 있습니다. 오르고 날 수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자세가 언론 종사자들과 매체에 장착이 돼 있다면 저는 그 뭐 언론 종사자가 됐든 그 매체가 됐든 그 정파성은 충분히 건강하게 예, 공론화와 논쟁이 가능한 정파성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번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1등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조선일보가 그 사이에 뭐 신뢰도가 올라갔다? 그건 뭐 과거와 달리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지지율이 붙었느냐? 아니지. 그쵸. 그럴 리가 있나? 어? 과거보다 더 심해졌는데. 그리고 KBS, MBC가 왜 1등일까? JTBC가 왜 떨어졌을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동안 언론의 전통적 언론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한겨레를 많이 쳐줬던 이른바 그래도 민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언론 수용자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 선거 때 보면은 투표율이 많이 낮으면 조직 선거가 맹위를 떨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직 선거면은 그 전통적인 어떤 지역에 세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세를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당이 굉장히 득을 보는. 근데 진짜 4년 동안 계속 선거에서 져가지고 그 조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0년대만 하더라도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조직세로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낮아서 그럼 백전백승 저쪽이 다 이겼다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신문에 주된 구독층들이 민주시민들이었고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조선일보가 1등이 된 게 아닐까. 아.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선일보가 갑자기 지지를 받게 돼가지고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JTBC가 빠진 것도 마찬가지. 아니 사실 말이죠. JTBC는 그 탄핵 국면 때만 하더라도 시청률이 확 올랐잖아요. 네. 우리 석희 형이 진행할 때. 네. 석희 형 빠지면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는데 만약에 조직으로만 이게 어떤 그 세력 기존의 어떤 그런 매체력만 갖고 조사를 한다면 KBS, MBC가 당연히 1등이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다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1, 2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 지금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지지하고 싶은 마음 또 신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치 그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는 아마 조선일보가 1등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랑 네이버가 1, 2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왔단 얘기지. 그 두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맞춤형 구독이에요. 아, 자기에게 편리해. 왜냐면 유튜브는 내가 주로 많이 보는 영상을 추천을 하고 그렇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 어떤 콘텐츠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뉴스를 내가 주로 클릭하는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와 네이버를 공격할 때 이런 현상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뭐 확증 편향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뉴스 수용자들은 그 뉴스를 선택하기까지 나름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 판단은 그럼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인가? 저는 해석하기에 따라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약에 일반화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기성 언론들은 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뭔가 이거 시스템이나 구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뉴스 수용자들이 그럼 기성 언론들한테 뭘 요구하느냐. 이게 몇 번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 언론인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기자들이 1위가 광고주 그쵸. 68.4%, 2위가 편집 보도국 간부, 3위가 사주와 사장 이 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적인 요소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최근 조사예요, 최근 조사.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원인이 광고주와 사주, 사장, 편집 보도국 간부에게 있다면 결국 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언론 구성원들이 가장 매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거든요. 사주, 사장, 광고주에 대해서 언론 종사자들이 기치를 높이 드높인 적이 있던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그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자라는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도나 혹은 뭐 자긍심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또 최근에 나왔었는데 기자협회 보고 아마 시경 이천훈가 아마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저 우리 저널리즘을 만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저 권력의 억압, 그 사주의 억압, 광고주의 억압. 그 다음은 뭔가? 실제적으로 이제 억압이 없어요. 억압이 없어. 그것도 사실은 한겨레나 이런 데는 억압으로 느끼지도 않아. 광고 자본 같은 경우도. 그거는 사주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사주는 없지만 하여간 뭐 발행인이나 사장이 걱정할 일이고 이 기자들은 진짜 누구한테도 억압받지 않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관계가 후배 권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주도 뭐 권력도 자본도 아니면은 그다음에는 이 권력 공백기에서는 이 기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데스크에 대해서 이 우리 기사 왜 이거 손대냐고 손대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당신 데스크가 어? 이런 식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냐고. 아무 이슈에나 다 그러진 않지. 특히 미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써도 그냥 웬만하면 다 보도를 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고가 뻥뻥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인들이 사주도 뭐 광고 자본도 그리고 권력도 당연히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 데스크 권한까지 다 이제 뭉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게 하고 다 보도하게 하는 이런 자유는 과연 정당한가? 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어느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는 내부적으로 야야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기사를 쓴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다시 틀을 잡아서 편집 책임자의 그런 권위를 실어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언론사가 집단 지성에 의해 돌아가도록 노력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동의하겠어? 나 아무도 동의 안 한다고 봐요. 지금의 이 자료를 누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순간까지 가면 이제 독자들이 견제하고 들어가겠지. 야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우리는 안 볼 테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신문이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신문 열독률이 10분의 1로 확 줄었는데 한 요 10년 사이에 망하는 신문이 없어요. 근데 부수는 계속 줄인다고 합디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100만 부 안 찍는다는 얘기가 많던데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네. 동아일보는 뭐 진작에 그랬다는 얘기를 네. 들었고 근데 이 정도쯤이면은 사실 신문 광고 보고 나 뭐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광고 자본이 자기들이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항상 쫄리게 돼 있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 이 사주의 갑질에 대해서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신문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봐요. 광고 자본이 신문을 끼고 혹은 뭐 유사한 또 뭐 종편이나 이런 민영 방송을 끼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여기다 자꾸 대변을 해서 이게 마치 여론이냐? 이게 마치 대세인냐, 이게 정의인냐, 뭐 이렇게 부추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언론이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다 망했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봐? 그렇죠. 신문 있습니까? 신문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다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한번 여론조사기관에서 아주 대놓고 한 달 사이에 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더 이제 약올리게 신문을 보시고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될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다가 골빈머리가 아닌 이상은 정말 봄에 들 마음이 없는 이상 신문에다 광고하겠어요. 그 신문들도 이제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신문 폐업보험 이런 거 신문 광고하실 분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네네. 이 과연 신문을 상대로 해서 보험에 들어도 괜찮은지 180079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이현경 앵커 또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은 저 펭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동안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펭수가 국감에 이제 나오게 네, 되냐 네. 마냐 가지고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으로는 아마 그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너무, 예, 너무 여론이 나빠서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걸 이제 접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약간 공식 철회라기보다는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빼보게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뉴스나 뭐 이렇게 좀 연성화해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사 프로그램이 알고 보면 사실 진짜 요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재밌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아, 제 결론은 뭐였냐면 뉴스는 뉴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성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뢰도에서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국정감사에서 펭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른 사람들이 이근대위 네 그리고 랍스터 영양사의 그 김민지 영양사일 거예요. 그분을 이제 부른다. 예. 우선 그 랍스터 영양사 분은 제가 한번 저희 팀에서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랍스타 그거 한번 먹이겠다고. 그 유통 과정을 다 쑤시고 다닌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맛있는 급식을 주겠다는 이유만. 그렇죠. 한정된 예산이니까. 네. 그 예산 안에서 랍스터를 먹여보겠다. 네. 그래서 예. 그 만 원이 넘어가는 걸 6천 원대에 어떻게 협상을 봐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제공했다는 게 저는 영양사라는 직업이 조금 루틴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에. 매일매일 식단을 짜는데 저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근데 본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이 SNS 매체에 있을 때 급식을 뭘 먹느냐는 이 고등학생들한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매점 뛰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급식이 학교를 가는 유일한 이유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급식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 그리고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도시락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급식은 이제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매점으로 뛰는 거였어요. 아, 매점 국수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SNS에 요즘 급식 스타그램이라고 애들이 이제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너네 너무 부럽다. 거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식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백종원 씨 아버지가 그 재난인데 거기는 한 번씩 그 급식이 나온다면서요. 그거가 아이들도 자랑일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이제 부른다라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불러서 제대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펭수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이제 과방위에서 15일 다음 달 15일에 KBS하고 EBS 국정감사 때 부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펭수가 EBS 경영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점검을 하고 기여한 것에 비해서 펭수가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제 이걸 물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또 펭수가 피로가 누적이 됐고 휴식 보장과 급여 등을 정당하게 그래서 뭐 햄스트링 부상이라도 입었대요. 네, 정당하게 지불됐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른들의 꿈과 희망인 펭수가 EBS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준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릭터 사업에서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됐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니, 그 복장을 입고 그러니까 펭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네, 펭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건 뭐 한마디로 국감 때 나름대로 스타가 되고 싶은 네. 마음에서 그 말하자면 이벤트를 벌인 셈인데 아 정말 아직도 이런 펭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펭수가 사실은 그걸 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국감 때 1분 20초 리포트에 딱 한 장면 잡히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욕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 건데 제 경험상 국회의원분들 드라마를 안 봐요.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국회의원들 인터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다. 그러면 도깨비 보셨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보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미안해요. 나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운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흐름을 전혀 읽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기자분들이 내가 만든 기사를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읽어라고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분들도 민심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펭수 얘기를 왜 했냐면 펭수를 부른다고 했을 때 펭수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를 알고 있었냐. 사람들이 처음에 펭수 추적하다가 누군지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네.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펭수가 히트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그렇죠. 그것만 알고 이제 부른 거지. 그걸 왜 좋아하는지. 그 제가 펭수 팬사인회 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여자분이 펭수가 이렇게 말을 사이다처럼 확 뚫어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삶이 너무 지쳐서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펭수가 얘기해주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삶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저래서 펭수를 좋아하는데 이 의원실에 누가 이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연 읽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주의 의원실에서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이근대위를 불렀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이제 불러도 되냐 안 되냐, 국감을 희화한다 안 한다 막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백종원 씨 나온대요. 백종원 또?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골목상권 해법을 듣겠다고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2018년에 국감장에 섰거든요. 나가가지고 아주 뭐 그냥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최근에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여자 PD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튜브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펭수, 이근대위 뭐 다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조회수가 많아서 방송에 나오면 히트할 줄 알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안 터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맥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말하자면 이런 참고인들을 부를 때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뭐 쇼를 만든다. 뭐 쇼를 만들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인이 쇼를 못하면 정치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컨텐츠에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얹어가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좋은 예가 사실 저는 박용진 의원이 예전에 유치원 3법 얘기했을 때 국감에서 유치원과 관련된 거 그냥 말하자면 정통으로 터뜨렸잖아요. 네. 뉴스가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국감 스타가 되는 건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펭수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을 기억하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국정감사 찾아보니까 17대 국회 때 바다 이야기 파문이 그때 도박 기계를 가지고 나온 있었죠. 누구야 누구? 누군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도박 기계를 가져 나온 분이 있었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뱅갈 고양이. 이 뱅갈 고양이. 네. 그리고 차명진. 차명진 구렁이. 구렁이를 갖고 나왔어. 아, 그건 전 몰랐어요. 뱅갈 고양이 나왔었는데. 차명진 구렁이가 있고 그리고 2010년에 서울시 국감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낙지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낙지 머리에 중금속이 많다고. 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론과 관련돼서 나오시는 분들을 뭐 참고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마음이시긴 한데 이 바쁜 양반들 불러가지고 알맹이 없이 그냥 이 약간 너무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할 바에는 욕먹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사실 이 장면이 재밌으니까 자꾸 그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리포트 할 때 국감 같을 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어쨌든 그때 한 번 안 타면 다음에 지역 가서 뭐 하냐는 얘기를 듣는데요. 뭐 했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알맹이가 없는 이상은 뉴스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국민의힘 그 예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인가 뭐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치르면은 일종의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당에서. 근데 이 당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을 타는 의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점수에 차등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타면은 점수가 10점. 높아요. 일간지 1면을 하면은 뭐 8점. 오. 그리고 뭐 인터넷 신문 뭐 잘 모르겠는 나오면은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딱 두니까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관심을 받을 것들만 한다. 그쵸. 네, 라는 게 첫 번째 부작용이었고 이 두 번째는 매체를 가려서 준다. 라는 게 두 번째 부작용이었어요. 매체를 가려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오면은 점수가 높으니까 방송계 탈만한 쇼잉이 있는 이 제보들이 이제 막 몰리는 거죠. 그런 적도 한번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게 있었어요. 이게 민주당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해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민주당이 정한 그 점수 그 규정에서 진짜 웃겼던 게 방송사들도 인터넷 기사로 송고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는 인정 안 함. 아, 정말. 그러니까 그거 방송 리포트로만 나가는 거 되니까.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송고한 방송 기사는 인정 안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를 가리다 보면은 다양한 언론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언론도 정말 많지만 뭐 어떤 분야별로 또 전문성 있는 매체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큰 언론사에만
가다 보니까 좀 정치인들과 큰 언론사 사이에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통이 네. 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재밌으니까 사실 시사 프로그램 하루 종일 틀어요. 그 벵갈 고양이 진짜 진짜 많이 틀었었고 한복 입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 그러니까 SNS가 인기 있다는 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인기 있다는 건 알고 유튜브에서 누가 인기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런데 그걸 왜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유명하니까 부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언론에서도 국감을 다룰 때 좀 진정성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뤄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좀 덜한데 국감 때 사실은 그 소리 지르는 거랑 소리 지르는 거가 시청이 잘 나와요. 자극적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니까 저는 국회의원분들도 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고 좀 부르시면 좋겠다. 소화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언론사에서도 이제 국감 되면 계속 뉴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언론들 보면은 요즘 신문들 보면은 과거에는 뭐 타매체, 그게 뭐 그 동종의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신문이 방송을, 방송이 신문을 언급하는 걸 굉장히 좀 뭐랄까 쪽팔려 있었어요. 금기 사항이잖아요. 네, 금기 사항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어젯밤에 뭐 TV에서 뭐가 나왔다 이거 리뷰하고 어저께 TV 뭐 이런 네, 거. 네. 또 오늘 아침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은 들어보지도 않고 누가 나와서 뭐라고 말했다.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펑크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대로 또 방송이 나온 것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 어뷰징이나 뭐 그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거의 존심도 없이 그냥 파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도 그 모양 그 꼴이 돼가고 네.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부부인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이라 씨 기사에는 최수종 씨 이름이 항상 들어간다든지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두 분이 연인일 경우에는 뭐 김용민 PD님 얘기를 할 건데 정상근 기자님 이름 계속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트 표시해서 뭐 이런 기사들이 그것 때문이래요. 그 두 이름을 해시태그를 걸면 많이들 보시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 내용 써주는 기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 드라마 너무 좋아해가지고 못 보면 기사를 찾아서 보거든요. 끝날 시간에. 그럼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본 거예요.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진짜 오타가 많아요. 이렇게 쓰면서 이름도 다 틀리고 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타는 좀 보고 기사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국회가 자기 스스로 그 존재감을 드러낼 길이 없으니까 어디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얹어가는 거죠. 얹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끼워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볼썽사납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권력의 힘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펭수를. 그렇죠. 갑자기 김용민이가 저 섭외해가지고 오늘도 관훈 라이트 클럽에 펭수 모시겠습니다. 오겠어요? 안 오지. 힘들 올 수는 있는데. 안 오거나 오더라도 돈을 많이 줘요. 거금을 요구하시죠. 그게 싫어서 그래. 네. 또 돈 얘기 나오면 내가 얼마나 좀 없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권력의 힘으로 부르는 거면은 그거 진짜 불쾌하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이 정치권의 갑질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도리어 이제 무슨 펭수 행사에 가가지고 아니 지난번 그 평창올림픽 때도 그 박영선 의원이 거기 가서 선수들하고 네. 뭐 사진 찍었다가 뭐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까.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데 그 정치인은 권력의 힘으로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은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들 가서 격려해주면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겠지라고 갔겠지만은 오라 저거 자기 힘을 이용해서 저렇게 선수하고 친한 척하네 가까이 가네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요. 네. 네. 그 정치인이 힘 잘못 쓰면은 분별 없이 쓰면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아주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네. 황보승이? 네, 황보승이. 뭐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국민의원. 가방이. 국민의원 가방위원이고요. 근데 이거 상황이 다른 게 EBS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인데 그 해당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 참고인이니까 안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EBS 쪽에서 이렇게 생각 못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EBS 고민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아 EBS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펭수한테 물어보면 펭수 처우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펭수 처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당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미 공론화가 됐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제 펭수가 국회 나와가지고 좀 사이다 발언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 챙겨 이런 거. 다른 방송 현안, 미디어 관련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펭수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비판 받아야 돼요. 반대로 EBS 경영 수치 개선을 놔두는 그 PD를 불러서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서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시킬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전에 한번 저 KBS 진행할 때 몇몇 국회의원실에서 김용민이 페이를 알아보려고 알아갔대요. 맞아요. 아, 공영방송은 이게 나쁘더만 보니까. 제출해야 돼요. SBS에서 네. 방송할 때는 뭐 누구도 나의 출연료를 물어볼 권한도 없지 사실은. 네. KBS에 있으면 그건 유리할 지갑이에요. 유리지갑이에요, 유리지갑. 그럼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박지원 의원 라디오 출연하는데 뭐 회당 10만 원씩 받았다. 뭐 그게 다 까였잖아요. 아니 이러면 공영방송 누가 나가려고 합니까? 뭐 저 같은 경우 그래서 SBS보다도 좀 싸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번 그래서 김용민이를 한번 무슨 국감에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른다고 하진 않았고 뭐 출연료 갖고 시비를 걸려고 했었나 봐요. 너무 많이 준다 이런 거예요? 받자고,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걸로 난 알고 있고 SBS보다도 적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날 뭐 쟁점으로 삼고 싶다면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저기 이 여장을 해가지고 한번 나가. 엄마로? 여장을. 그냥 나도 국회의원들도 지 펭수 불러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거 나가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피차 한번 이용해보자 이거지. 질질 끌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또 끌려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내가 여장을 하고 들어간다고 누가 시비를 걸어? 너무 더워. 내가 무슨 옷을 벗고 들어간다면 욕을 먹겠지만 내가 옷차림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장을 했는데. 국감장에 여자 먹어 등장. 유일한. 그래서 이제 가방도 들고 들어가지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러면서. 네. 1호가 될 뻔했습니다. 길이 명장면이 될 뻔했는데. 일단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한번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루님께서 그건 파멸이야라고. 근데 순간 시청률 아마 국회 방송 시청률이 개국 이래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짜르 돌아다닐 텐데요. 네, 그래요. 나는 어그로를 끌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